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 항상 힘쓰라 이제 뭐 그런 말씀드립니다. 본문이 한절 안에 기도란 말이 몇 번 나온 거 보세요. 모든 기도와 또 간구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도 기도하고 또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에서 구하라 뭐 구하라 구하라고 한절 안에 계속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기도를 항상 힘쓰고 예쓰고 노력하는 가운데서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요. 이 말씀 그대로 생명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 만나는 것인데 예수님 만나는 거 어떻게 만난가? 지식으로, 혼으로, 윤리, 도덕, 철학으로 노 영으로 만나야 됩니다.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 언제 오시는가? 기도할 때 와요. 그래서 기도하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승리가 되고 기도가 인생이 됩니다. 기도는 내 인생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그 여정은 우리 인생의 여정을 말하고 있는데 제가 이건 특허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 감고도 쓸 수 있어도 또 봐야 돼요. 아멘이죠? 밥은 항상 맛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이게 중요하냐면 애굽에서 태어나자마자 종이요. 이건 뭐냐면 애굽은 세상을 말하고 육의 사람을 말하고 홍해 바다를 걷는 것은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거쳤어요. 바로 가나안 땅에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저들이 못 간 이유가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갈 자격이 있고 믿음이 없었어요. 이 광야 40년 동안 인생은 고난 뭐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 때가 많죠. 물질의 어려움, 환경의 시험 이런 고난 어려움인 것은 아니 광야 생활이야 지금 빨리 광야를 탈출해야 되는데 광야에서 싸워 이겨야 되겠죠. 광야에서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죽고 가늠하다 2만 3천 명 죽고 아니 왜 애굽에서 나왔을 때 열 가지 재앙 내린 거 받고 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보고도 육의 성품 소욕은 못 이기더라고요. 육신의 소욕을 못 이겨. 무슨 얘기냐면 광야 40년 생활은 육신을 말하고 육신. 자 그러면 요단강 이 걷는 것은 불세례인데 불세례 받고 나니까 가나안 땅 신령한 자.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세 가지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 사람 얼마나 잘났는가, 돈 있는가 이런 거 보는데 하나님 볼 때는 육에 속한 사람 불신자, 육신에 속한 사람 세례받는데 교회 다니지만 너희가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육신에 속했다. 고린도교회 은사도 있었어요. 고린도 은사가 풍부했어요. 그런데 그 은사로는 신령하다가 안 했어요. 시기와 분쟁이 있었니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러고 말았어요. 대부분 죄송하지만 거의 95% 이상 육신에 속한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육신에 속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육신에 속한 자, 아직 신령한 자가 못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저 가나안 땅 신령한 자의 삶을 살 것인가? 신령한 자가 돼버리면 적과 꿀이 흐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천국 의미인데 내가 여기서 천국의 기쁨 의와 평안과 희락을 누리고 믿음의 승리가 돼요. 이 땅에 힘들고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지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찬미하니까 옥토가 움직여 진하고 턱과 풀려버렸어요. 실라 영적인 능력이 파워가 온 거예요. 여러분이 환경 문제 다들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육신에 속한 사람인가 신령한 자인가 하든가 여러분 우리 온 나는 족성들 신령한 자에 속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신령한 자는 애워된 게 아니고 내면의 변화가 와야 돼요. 어디요? 내면의 변화.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원수가 누구냐. 원수는 마귀인데 마귀가 세상 임금으로 지배하고 있고 지금도 내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 교회 세운 이 자리가 음부가 있어요. 음부의 권세 위에 교회 세웠기 때문에 우리 정말 신령한 사람만 음부에 살면서도
이기고 있는 것이고 이 땅에가 어둠의 악한 영이 항상 침투하는데 이 마귀가 직접 공격 같지만 사실은 내가 끌려가는 것이 육신의 소욕이 꿈틀꿈틀 살아있어요. 선악과 따서 마귀가 입에 쳐다준 거 아니에요. 자기가 땄어요. 쳐다 본죽 땅 넘어졌어. 마귀의 프레임에 걸려 넘었어요. 쳐다 본죽 그 다음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으면 탐스러운지라 육신의 정욕 암호의 정욕 이성의자랑 딱 걸려니까 자기가 따서 자기 입에 돼버린 거예요. 죄에 끌려버린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을 우리가 이 세 가지가 계속 내 속에 꿈틀꿈틀 살아 움직여. 이게 고민이요. 다시 말하면 원수는 뭐냐면 육신은 내 안에 있는 원수, 내 안에 있는 원수, 세상은 밖에 있는 원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암욕, 이생을 사랑. 이건 세상을 왔어요. 아버지를 사랑해야 된대. 그러니까 육신을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이 마귀고 결국은 마귀에 따라가서 지옥 가더라 이 말이요. 어떻게 마귀의 권세를 끊고 이길 수 있는 길이 뭘까? 내 안에 육신의 소욕을 끊어야 돼요. 이건 윤리, 도덕, 철학, 학문 그런 얘기 안 돼. 하나님의 선생님 말씀이 불이요 능력이 되어야 돼요. 그 말씀의 칼로 이 시간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을 수술하고 버리고 회개하는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회개밖에 없어. 고난 가운데 회개해야 돼. 왜? 내 안에 있는 죄성 육성을 끊고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원수가 아말렉이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 족속이요.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칼로 앞에 막 싸우는데 모세가 뒤에서 손을 올리니까 이기고 내리니까 졌고 모세의 칼은 말씀의 칼인데 결국은 이 성령에서 기도하면 이기고 여러분 우리가 최전선이 어딜까? 여호수아가 앞에 싸운 것 같지만 최전선은 모세가 후방이지만 모세가 손드는 것이 최영적 전선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이길 수 있어요. 그 말이에요. 아론과 우리 받쳐줬어요. 이겼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아말렉을 진멸한데 대대로 싸우리라 그 말. 대대로 싸운 것은 이 육신 아말렉은 육신을 말하고 있어요. 육신은 죽을 때까지 대대로 죽을 때까지 육신 원수예요. 나는 육신을 이겨버렸는데 말도 안 했어요. 못 이겨. 그래서 쳐서 복종시켜야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단강을 불세례 받아 예수님 요단강에 물이 올라갈 때 하늘에 비둘기 같은 불이 내려오겠네. 이게 불세례 말. 여기는 불세례. 여러분 절대 불세례 받아야 돼요. 불세례 받아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가나안 땅에 원수 족속이 일곱 족속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 점령은 믿음으로 점령이에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요단강도 건너버리고 믿음으로 열거성 무너뜨리고 하는데 난 여기서 놀라운 신령한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한테 깨달아졌어요. 아, 무슨 얘기냐면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해야 달아 멈춰라 명령 기도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더라고. 아, 명령 기도가 최고 능력인데 신령한 자가 되면 영적으로 신령한 자가 되면 해야 달아 멈춰라 똑같은 기도도요. 명령 기도 나도 명령 기도. 자. 왜 명령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가나안 땅 영적 현주 당시 영적 현주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여기서 지금 신령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몇 사람 있을까? 그런 사람은 영적 현주소 현주소가 귀신아 나가 병아 떠나가 나사야 나오라 해와 달아 묻자라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 예수의 명령 기도했었더라고. 왜 그런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알렐루야. 그럼 예수님은 우편에 계시니까 그러지만 우리 어떻게 우편에 있어요? 지금 여기 땅에 있구만. 그런데 우리 예수님과 한 몸이라 했잖아요. 하나라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 있지만 내가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 우편에 있긴 나도 예수님 우편에 오야 옆에 있는 그 영적 위치로서 내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살면 내가 우편에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을 통치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그 주님과 연합하면 오늘 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귀신도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났고 예수의 이름으로 땅아 오너라 문제가 풀어질지다 그런 신령한 영적인 능력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여기는 지금 서론이거든요. 서론에 내가 나오면 막 흥분해 갖고 있는데 이건 기초 밑반찬이야. 지금 오늘 문제는 기도거든요. 아, 애굽에서도 나올 때 모세가 기도해서 열 재앙을 내려서 애굽에 항복시키고 광야에서도 아론과 우리 기도해서 아말렉 이겼고 가나안 땅도 여호수아가 기도해서 이겨버렸고 이 세계는 이 가나안 땅 원수는 사단이고 애굽 원수는 세상이고 광야 원수는 육신인데 이 원수들을 알고 기도하면 이길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믿으시죠. 그러면 전능한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능력 베푸셔요? 기도할 때 도와주세요. 기도해서 안 된 게 하나님이 뭔 일 뭐 있어요? 다 돼요. 문제는 기도요, 기도.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크게 쓰신 사람 특징은 기도의 사람, 기도의 능력이 있었고 어려운 문제에도 기도를 해결한 만큼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람 딱 공식이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놓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줄다리기로 하시오. 의인 50, 40 계속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로 오늘 나라가 어쩌고 민족이 어쩌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만 정말 함께 회개하고 거룩해 주고 기도하면 하나님 이 나라를 아름답게 지키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삭 보면 이삭도 정말로 기도의 사람. 나는 이삭은 참 고생이 많은 것 같아. 아버지 아브라함이 거부에다가 아들 하나 얻었으니 얼마나 애지중지. 근데 하나님 이삭을 기도시켰어요. 뭘로 기도시킨 줄 알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40에 결혼하고 60까지 아이를 낳나 봐. 못 낳아. 아이고. 왜 아이를 못 납니까? 독자가 돼가고 60까지.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아니, 그렇게라도 이삭의 문제를 안 주면 기도 안 해. 이삭은 지금. 아이고, 임신이 안 되네. 큰일 났네.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머리가 좋으시고 단수가 높아서 어떻게 기도를 시켜야 되겠거든. 기도를 시켜야 되니까 임신 못하게 만들어야지. 그걸라도. 왜냐하면 이삭은 물질도 어렵고 뭐 아브라함 318명 400명이 건드리고 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 그런데 딱 하나. 네 힘으로 못해. 딱 아이 못 낳게 만들었어. 왜 그랬을까? 내가 물어본 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만. 그러면 기도건냐 이삭이? 물질이 어렵냐 환경이 어렵냐 이삭이? 응? 거부 아들인데 독자인데. 아하 그렇구나. 아하 그렇구나. 이게 여러분이 꽉 하나 뭘 막아놓은 거 있지라 꽉 묶어본 거 마음대로 모든 거 하하 기도시키시네 감사하셔요. 에? 할렐루야. 바로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삭도 기도해서 영의 사람들 이삭이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야곱이 완전히 옷을 에서 옷을 입고 그리고 축복을 가로채고 받을 때에 하늘에 있을 땅에 기름짐 뭐 열국인들을 섬기고 막 어마어마한 복을 다 줬어요. 응? 너를 저주하면 저주고 너를 축복하면 축복하고 모든 복을 다 줘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냐면 이제 에서가 헐레벌떡 이제 이 별미 갖고 왔어요. 아버지 복 주소. 너 누구냐? 나는 큰아들 에서요. 뭐야? 방금 복 내가 다 빌었는데 그럼 누구냐?
자, 창세기 27장 33절을 띄워봐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미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해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나 이게 은혜가 돼서 나만 같아도 이 야고 못된 놈 사기꾼이네. 취소 하나님 취소해요. 그 못된 놈이요. 다시 이제 진짜 내가 사랑하는 아들 예수입니다. 복 주소서 복 주소서. 아니더라고요. 기도의 사람 아니더라고요. 뭐란가 내가 오기 전에 다 했는데 하늘이 땅에 기름진 모든 형제 죽어야 된다 했는데 어떻게 내가 복주냐. 너는 칼만 믿고 살아 나중에 그래 부려요.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믿고 구하는 이렇게 기도할 때는 내 기도가 상당히 믿으시고 반드시 이런 영적인 신앙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야곱을 가장 아름답게 쓰신데 언제 쓰시게 됩니까? 얍복강가에서 형이 400 군사로 죽이론 그 위기의 순간에 환도뼈까지 유결시키겠고 그리고 천사가 씨름합니다. 내게 복 주셔서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 축복 가지 않게 하나이다. 끝까지 씨름하고 있을 때에 나리 세례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아니 그때 예수님이 좀 빼시더라고. 나로 가게 하라. 아니 환도뼈 유결시켜놓고 나 이제 어쩌라고 막 더 매달려 팍 매달려. 응? 오늘 우리가 예수님도 조금 빼셔. 왜냐하면 은혜를 삼아야 되거든요. 제가 남자분들 좀 앞에 나오세요 안수를 넣어. 근데 억지로 나오네. 그거 은혜가 되겠어요? 팍 앞자리 뛰어나와야지. 저도 조금 빼려는 게 아쉬워요. 그렇게 대유수에 빼셔가지고 나를 세례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아니 환도뼈를 유결시켜놓고 가면 어쩌란 말이오. 아이고 막 매달려. 더 매달리라가 말이오. 아멘. 매달리라고 막 죽게 하면 살게 하라고 밤새 기도하라고. 밤새 하루도 안 해보고 이 땅에 살면 예수 믿는 맛이 기도라는데 밤새 한 번도 철학 안 해보고 그냥 가. 에휴 너무 심심하고 밋밋한 인생. 나는 밋밋한 인생 싫어요. 심심해 이 무엇이 맛있어야 인생이 맛이 어디서 오는데. 다윗은 사울 안쪽에 죽을 지경에 사망을 좀 골짜기 날지라도 그랬어요. 희를 두려워할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 막대를 아니하시나이다. 그 날마다 보고 그 보고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체험과 인도 가운데서 여러분 믿음의 승리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분열 체험 하나님 얼굴 뵙고 야곱은 영의 사람 바꿔졌어요. 이스라엘로 바꿔지고요. 형을 볼 때 사랑의 사람으로서 형의 얼굴 보고 하나님 얼굴 같다고 이런 얘기해. 여러분 영적 신앙으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서 영의 신앙 된 야곱이 나중에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해 주는데 큰 아들이 므낫세인데 아니 작은 아들한테 이렇게 팔을 여기 맞고 축복해 줘. 아버지 큰 아들한테 오른손 얹으세요. 안다. 작은 아들 므낫세가 더 크게 나중에 므낫세 지파에서 왕이 다 나와요. 그리고 열두 아들 축복인데 분량대로 축복인데 유다 축복이 그대로 홀이 너를 떠나지 않고 7이자 지팡이가 왕권이 너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게 되고 요셉에 대해 특별히 복주기를 너는 샘 곁에 심겨 있는 나무가 돼서 담장을 넘는다 했더니 예국까지 막 넘어가고 엄청난. 그래서 분량대로 축복해줘. 그 말은 뭐냐면 복도 성령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인간의 생각 뭐 인간의 생각 다 없어져야 돼. 성령으로 기도하시고 성령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의 눈물 골짜기를 통용하게 되는데 한나는 건강한 여자가 성태치 못합니다. 그래서 장각시 분인학과를 봐야 돼.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나가 간절히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근데 엘리가 영적 피드는 야 너 언제까지 취하겠냐 포도주 끊어라 그래요. 그때 뭐란가 나는 마음에 슬픈 여자라. 나는 여 슬픈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고 옆에 심정을 통한 기도합니다. 내 가슴을 토하는 기도합니다. 심정을 통한 쥐어지요. 여러분요 나무가 비바람 칠 때 뿌리가 밑으로 뻗는 거 아셔요? 더 믿음이 더 환난 고난 풍파 있는 거 그때 하나님 연결고 만드는 과정 그때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심정을 통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통에 잡아가고 그때는 아무도 안 들려요.
내게 아들 주셔서 통병을 통한 기도. 정말 여러분이요. 그래서 사무엘 아들을 주시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사무엘 이 땅에 보내려는데 어떤 여자를 태를 쓸까 하고 봤더니 한나를 지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은 밤낮 철하고 금식하고 기도한데, 울고 기도한데 뭐 잘 된 거 있는 거 모르겠다. 그런 말 하지 마시오. 그 사람 나는 날마다 기도 다니는데 너는 뭐 응답이냐, 그것이 더 부끄러운 사람이 있더라고. 다 들으셔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복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 없는 성공은 저주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한 젊은 등산가가 자 이 알프스 몽블란 정상을 정복했는데 정상에 깃발을 꽂고 이야 어떻게 얼음 방벽을 뚫고 올라가고 길을 꺾고 내려올 때요 으쓱했어요. 밑에 축하 파티가 기다리고 있답니다. 영웅심이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구명 로프 묶은 끈이 귀찮아져 무거워. 그래서 벗어버렸어요. 아니, 아닙니다. 절대 그건 그 구명 로프는 벗으면 안 됩니다. 그때 교만과 방심한 이 사람은 괜찮아요. 내가 산에도 올라갔는데 내려가는 건 뭐 쉽잖아요. 다음에 무슨 일인지 알겠죠? 뭔 말인지 알겠죠? 천길 낙타지로 믿고 아 떨어졌고 지금도 시체도 못 찾죠. 지금도 인생은 뭘 얘기인가? 긴장의 끈을 늦추면 절벽에 추락합니다. 기도는 인생의 구명 높이에요. 기도로 내 생명 구명 높이 하나님의 딱 묶여 있는 거예요. 그 끊으면 죽어요. 다른 말하지 마세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 사는 거요. 은혜 떠나면 죽어요. 까불면 죽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산 게 뭔데 하나님의 성령 은혜가 와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영혼은 망하게 되는 거요. 엘리 제사장 기도가 없었어요. 이상이 희귀했어요. 그 가족이 다 망했어요. 한나와 기도로 아름다운 인생 사무엘 보세요. 한 나라를 살립니다. 번제를 드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떨어지고요. 블레셋 군에 다 이겨버리고요. 그리고 에벤에셀을 잃었던 땅까지 차지하고요. 뭡니까? 왜 사무엘입니까? 그 위기 상황에 그 기도가 상달됐고 그 기도는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그래서 사무엘이에요. 예, 엘리야가 위대합니까? 그 아방 악한 왕 그 시대에 온 백성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기 몸으로 자기가 송아지 각을 떨게 되라고 불 안 때리면 내가 죽겠다고 순교한 순간에 내가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야 돼. 그때에 불이 떨어져요. 몸 도사리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무슨 일이에요. 예수님도 육신이 오셨고 몸을 죽이시야 이랬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말만 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해요. 예, 이사야 그 기도, 하나님의 사랑 그 기도에서 아스르 군사 그 기도로 18만 5천 명 전차가 와서 다 죽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사야예요. 하나님 이사야를 그럼 아스르 군사에 붙잡혀 죽게 만들겠냐고. 절대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사야고 하나님의 엘리야가 없어서 문제죠.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일을 써야 되지 않겠어요. 예, 훌륭한 다니엘입니까? 여러분, 왕이 바꿔지고 왕이 바꿔 세 번 바꿔져도 총리자는 그대로 있고요. 그 왕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일에 자기 민족이 될 일을 간절히 구할 때에 자기 부경화 권세가 아니에요. 총리 자료에서 구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는 하나님 마지막 때 이 민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마지막 비밀이 열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막아보려고 바사 갖고 있다 막아서 21일 동안 막고 있어요. 마귀의 가장 강한 군대에 진을 치고 가장 큰 문제는 마귀 가장 강하게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는 계속 기도했었을 때에 미갈 천사장 왔고 그래서 그 계시가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무슨 일입니까? 오늘 지금 사무엘, 엘리야, 이사야, 다니엘, 모세 모든 사람은 기도의 사람인데 그 시대에 가장 흑암의 권세가 있었을 때 그들이 그 시대를 감당했다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장 악한 아왕 때는 엘리야가 있었고 바로왕 때는 모세가 있었고 그 모든 메대바사 그 왕들한테는 다니엘이 있었고 그 나라
아무래도 정말 그들을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 예비해 놓고 있었구나. 숨겨놓은 인물이구나. 하나님께 숨겨놓은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아무리 힘든 어려움을 써도 그걸 내가 바짝 뜰 수 있는 사람, 당당히 맡을 수 있는 사람. 이 나라 아무리 어쩌고 북한이 어쩌고 이 나라가 어쩌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면 그 문 열고 이 순간 신음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에게 능히 힘을 주시고 우리가 능력이 맞짱 뜰 수 있는 능력이 말 좀 있습니다. 나는 맞짱 뜬다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이 멋있는 하나님, 그래 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좀 나타내 그렇게 원해서 홍해 바다를 끌고 가시더라고. 일부러 끌고 가셨어. 그 가르고 싶으셔가지고. 내가 전능 능력, 근데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도 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 키우려고 40년 걸렸어요. 왜 벌벌 떠십니까? 왜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분이 전능하신 능력을 왜 믿지 못하고 벌벌 떠시고 기도 안 하십니까? 저는 내 마음에 붕붕 뜬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붕붕 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감겨고 있어요. 왜요? 나는 믿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놀란 비전 주시고 그대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살고 광주가 살고 한국이 살고 북한이 살고 세계를 살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은 내 기쁨이 늘 크시고 오늘 왜 우리가 전능 하나님을 못 믿고 못일까? 세계 2차 대전 때 프랑스가 독일에게 완패됐습니다. 영국이 도로 29만 명이 프랑스에 진격했는데 문제는 프랑스가 버텨줄 때 영국이 도와준 건데 프랑스가 완패돼 갖고 있는데 영국 혼자 어떻게 해요? 그래서 도망가야 돼. 29만 명이. 29만 명이 지금 우리 육군이 지금 60만인데 그 어마어마 그 시대에 30만 명이 포위됐어요. 죽게 생겼어요. 완전히 그날로 전쟁 끝나버린 거예요. 2차 대전이 끝나버려. 그런데 그때 영국의 조지 6세가 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살려주세요. 이 민족 살려주세요. 큰 얘기인데. 그런데 하나님 어떤 역사가 나는가. 이 히틀러 독일군이 전차 부대가 막 진격해갖고 다 섬멸시키라는데 그쪽 쪽에 계속 폭우가 쏟아져가지고요. 그 전차 부대가 수렁에 다 빠져갖고 움직이도 못해요. 그리고 영국군들 햇빛이 나가지고 길을 딱 안 내고 도보에 무사히 한 명도 안 죽고 탈출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이겨요. 기도하면 이겨요. 여러분 설교의 왕자는 이 스포전 목사님이 물론 그분이 재능이 뛰어나고 설교를 잘 하셨죠. 한때 2만 명까지 모인 교회인데 그분이 자랑한 그 뭐니가 바로 제 목회의 비밀은 여기라는 거예요. 기도한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본당에 지금 예배를 드리면 밑에 2층 같은 데서 그 300명 기도 용사가 막 불이 기도하는 거예요. 불을 떼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폭발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거기가 세트 이유가 기도에 사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거예요. 나는 요즘 참 너무 기쁜 게요. 지난 금요일에도 딴 때는 11시 반인데 뭐 거기 간대요. 오, 한 3, 40명이 막 계속 막 불이 타요. 성령이 불을 타고 있어요. 저녁 8시면요. 막 한 4, 50명 막 불 타요. 계속 막. 8시에 설교도 안 해요. 찬양 테이프만 틀어놔. 또 설교하고 기도하고 1시간 걸려. 그러면 지쳐 이제 설교만 듣고 말아야 돼. 그러니까 그냥 마음대로 와서 기도만 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미국을 힘든 찰스 피니 그분이 그 중보기도자가 아베 클리라는 사람인데 그분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분 기도로 그분이 불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분은 사람이 한 번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오직 그분 기도로 피니가 나오게 됐고요. 여러분 무디 목사님 배우에는 마리아이라는 중보자가 있었는데 그분의 기도로 그분은요. 장애인이어가지고 돌아다니도 못해. 그러니까 누워서 계속 기도만 했겠죠? 그 기도로 100만 명을 살리는 무디가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우리 모두 비전 붙잡고 이 나라 살릴 붙잡고 개인 문제 붙잡고 기도의 뜨거운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후에 동행함 하나님께 일하신다는 걸 영적 원리를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이 문제 기도, 그 하나님이 천사가 딱 해결한 게 아니고 이 문제를 감당할 믿음을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래서 이걸 감당하게끔 나를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갖고 이 문제 내가 해결하게 만들더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문제를 준 것은 문제를 내가 붙잡으라는 게 아니고 문제를 주신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 문제로 가면 실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사람, 성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변화시킨 것이 더 중요하지 그 문제가 중요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 업그레이드 시킨 것이 더 성숙과 영적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29장에 말하기에 너희가 내게 불을 지지며 내게 와서 자 주여 여러분 주여주 쉽지 않습니다. 남자분들이요 어색해요. 뭐 쳐다봐줘 이렇게 뭐 주여주 저렇게 목 쓰고 얘기 써야 돼? 근데 분위기에 따라서 좀 한번 해보셔요. 아, 주여 뭐 이 얼마나 많은 얘기가 주여주의 전심으로 구하기 위해서 내게 기도하면 너희들이 들을 것이요 너희 듣는데 또 온 마음으로 전신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를 만나리라 주님을 만나야 돼요. 성경 나만 읽었어요? 예수님 다 알아요? 천만의 말씀 못 만난 사람 너무 많아. 수박 가닳기 수박 다 맛없습니다. 팍 쪼개서 먹질 않았기 때문에 자 내가 물어볼게 진짜 만나셨습니까? 만난 것은 딱 회개거든요. 뭐요? 진짜 만나면 회개 어디서 십자가 앞에서 울어.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리셨군요. 나는 지옥과 마땅한데 나는 정말로 아버지 그 빛이 들어가면 여기에 지금 먼지가 있어도 햇빛이 들어오면 보이듯이 아침에 그 창틀 햇빛만이 전기로는 안 보이는 그 먼지 같은 섬세한 세밀한 것이 성에 빛이 비치면 거꾸라지고 통해 참 울어. 막 울어. 아버지 내가 인생 잘못 살았어요. 네가 다 밀어놓고 잘못했어. 모든 엉엉 울어. 주님 시작 앞에서 한번 울지도 않은 사람은 가짜인가 진짜인가 좀 생각해 보셔야 돼. 성령은 회개하고 죄사 못 하고 성령 받거든 죄 용서도 안 받은데 기도도 하는데 만약 여러분이 회개의 눈물이 한번 없다면 제가 설교가 에이지한 칼이 못했을까 봐. 칼로 찔렀으면 쪼개야 된대. 여러분 번제물 양소를 바로 통째가 아니고 각을 뜬다 쪼개갖고 창자를 짐밖에 불살라야 되는데 그 더러운 거 그대로 갖고 와. 여기서 웃기고 즐겁고 오늘 참 재밌다 즐겁다. 아니 더러운 똥 그대로 갖고 와 그대로 강문 가고 있네 지금. 버리도 안 하고. 그래서 항상 제가 예배 참여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나고 나면 울고 희기고 나면 다 욕심도 버려지고 은혜가 임하게 되면 하늘에 빛이 오고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희열이 오고 의와 평화 희락이 와요. 그것도 수준이 달라 기쁨 만난 만큼 하늘의 기쁨 위로 평강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일하시는데 은밀한 일을 보여주셔요. 은밀한 일을 나는 이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원한 것을 은사와 능력을 주실 때가 있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세요. 저는 내 인생 가장 은혜의 시간, 감사할 시간이 가장 세상적으로 힘들 때예요. 정말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제가 6개월 동안 방 없이 노숙자는 아닌데 교회마다 다니면서 잤어요. 6개월 동안 가족이 다 흩어졌고 그런 세월 방 달방 안 얻어놓고 감사하니 그날 쯤부터 바로 철회를 갔어요. 철회 100일 작정하는데요 하나님 작정 날짜를 보시더라고 50일째 될 때에 천사가 다 얼굴을 와 닦아주신 거 보이시고 그때 신령한 꿈도 보이시고 제가 다 얘기를 못해요. 아, 공중에서 예수님 저를 보시는 모습도 보여주고 홍포를 입고요 정말 예수님 크게 오셨어요. 하늘에 오셔가지고 들판에 막 벼가 물을 익어 있는 모습, 그 추수하는 모습.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환경은 달라, 지금 다. 고난의 길은 다 다르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찾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간절히 구하면 되어요. 구하면 어려울 때 간절히 기도한대. 야곱은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했고, 요한은 밧모섬에 유배됐는데 밧모섬에 죄수들이 우겨간 그 섬에 있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게 하늘의 뚜껑이 거기서 열렸던 거 아시죠? 예수님 만나게 되면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심장 갖고 예수님의 마음 갖고 사랑의 사람으로 바꿔져요. 내가 낮아지고 모든 것이 은혜예요. 내 남편이 귀하고 내 아내가 귀하고 내 자식이 귀하고 교회가 귀하고 함께 산 것이 귀하고 한국에 산 것이 귀하고 모두가 귀하고 나는 자격 없는데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이게 낮아진 사람, 은혜 받은 사람 특징이 변화돼. 겸손해지고 사랑하고 섬기고 영혼이 보이게 되고. 그래서 내 인생에 사면 목표가 바꿔지지 않은 사람은 아직 진짜 깊이 못 만난 거예요. 내가 살아 이유가 뭔가, 사는 목적이 뭔가, 무엇을 한가, 무엇 때문에 기쁘고, 무슨 하루에 종일 무슨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냐 하는 영광을 위해 살아. 예. 자, 그 하나의 어떻게 영광? 이건요, 제가 억지로는 안 돼요. 은혜 받으니까 감사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기쁘게 할까? 그 가슴이 그것이 맞으면 사람은 아무리 오래 다녀도 성경 100복에도 주님 마음 없어요. 다 자기 야심, 욕심, 이용해 뭐 끝까지 이용해 기복신으로 가고 있고. 그렇게 복 많이 줘도 감사 찬양하면서 은혜에 갚을라 마음 없고. 왜요? 제가 이걸 주입식으로 하는데, 이걸 성리에 비추는 사람만, 아, 그렇구나.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 저도 이렇게 말하고도요, 기도 오시면 저도 육의 사람, 세상 사람 똑같아. 별것 없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때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애통하고, 내 모습 보고 애통하고, 그래서 이 그림을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인생을 걷고 있는가.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이기고 나면 전리품이 꼬거든요. 전리품. 그래서 전리품을 사흘을 싣고 왔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적군이 이제 그 엄청난 군량미를 가지고 왔는데 다 죽어버리면 뭐 돼요? 이제 물질을 보고 가만 놔두고 가버리면 이제 그거 싣고 오면 돼요. 근데 전쟁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그 싸우기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오늘 영적 전쟁이 얼마나 힘드냐고요. 그걸 이기고 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전리품을 주시, 물질의 복도 주시고 자녀도 잘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주님 뜻을 이루니까 따라오게 되더라 이 말이요. 그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자 계시록에 무슨 얘기가 나냐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 나무를 해야지 말라. 이마에 인친다는 거 도장을 찍기까지. 근데 에스겔서에 똑같은 얘기예요. 예루살렘에 다니면서 가증한 일 때문에 탄식한 사람, 동생애 때문에 탄식을 울어봐. 그러면 이마 인쳐준대요. 이마에 표한다 그랬어요. 중보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지만 북한에서 아타과 기도하지만 사실 내 자식 같은 마음이 안 들어요. 저도 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안타까우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더 아프게 되는 나하고 동참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에게 뭘 주신가 이마에 인쳐주신 것은 내가 신부로 된다는 거. 신부. 거룩한 자 돼. 거룩한 자가 돼야 올라가죠. 응? 사실은 오늘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뭔가 사랑에 바쁘고 급한 대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소중한 걸 먼저 해야 될까? 급한 일을 먼저 해야 될까? 급한 일을 먼저 해서 인생이 왜 급해? 바빠, 맨날 바빠, 뛰어다녀야 돼. 소중한 일 먼저 하세요. 중요한 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 소중한 기도한 시간이고, 예배 드린 시간이고, 말씀 읽고, 하나님 만난 시간이 내 가장 소중한 시간, 소중한 것을 먼저 한 사람은 급할 일이 없어. 급할 일이 없어요. 사업에 돈 쪼달린 사람이 비싸다가 더 급해. 쫓겨. 그러니까 일이 안 돼요. 돈 많은 사람은 누구든 염해서 전체에 돈 많이 벌어버려. 급해면 안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급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거 먼저, 그거 먼저 한 사람
기도가 가장 소중하고 예배가 소중하고 하나님 말씀이 소중하고 전도가 소중한 사람, 그것이 가장 소중. 하나님의 사람 되면 하나님께 어떻게 자녀로 삼으시고 신분하게 해놓고 이 땅에 부끄럼 당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세상 사람 무릎 안 꿇어요. 근데 하나님 무릎 안 꿇으면 세상 사람 무릎 꿇어. 너 고생 좀 해라. 왜 인생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대. 기도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인데, 기도의 능력으로 인도받아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